오늘 뭐 우리의 투쟁이 어려운 투쟁입니다. 그러나 에너지가 점점 차오르고 있습니다. 물은 100개에 더 끓습니다. 여러분들의 투쟁 에너지가 100개에 이르면 저 저것 빠진 대법원, 선관위, 국민의힘 더불어 빠집니다. 모두 참전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. 우리가 주인 되자. 우리가 주인 되자. 우리가 주인 되자. 저희들은 도움이었어.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 대표, 고맙습니다, 당신 여러분. 때문에 나 술 마신다, 지금. 아스팔트에 홈런팅 꽃, 우파의 비대칭 전략 자산, 박영희 킬러, 이재명 담당 일치, 문재인 대통령 되고 징역 갔다 와서 각성하고 정치를 이득, 우파님. 대한민국이 바로 설 때까지 멈추지 않을 전력 폭격기 안전관입니다. 여러분 집회하기 딱 좋은 날씨 아닙니까? 그렇지. 비가 오수가 무슨 폭격이 중요하냐. 나라가 지금 말아먹게 생겼는데. 비가 와야 기분이 좋고. 오케이. 비가 절절해집니다, 여러분. 자, 제 한 주먹을 하게 되는 애새끼들부터 조용히 시켜야 되겠죠. 복장은 그럽니다. 안전관리가 욕을 너무 많이 해서 그리고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놓기가 어렵다. 에 씨바 새끼들. 여러분 지금 장시호가 녹취록이 지금 뭐 여기저기에서 드러나가지고 세상 시끄럽죠. 장시호 이 개 같으면 이거 박근혜 대통령 뒤에는 갈 수시더니 이 개 작년이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등에다 칼을 꽂으려고 지 혼자 원맨시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, 여러분? 근데 제가 이 장시호님이 지친구하고 시부리던 말 중에 아주 귀에 꽂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한동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. 전부 다 틀린 이야기인데 한동훈이가 19살의 사법고시를 패스한 청년 급제적이고 공부 잘하고 잘생겼고 더군다나 우리 강남 쪽에서 학교를 다닌 정말 멋있는 사람이야. 들어보셨죠? 들어보셨죠, 여러분? 이게 그 한동훈이라는 인간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. 야, 이 씨발 새끼야. 선거를 조졌으니 씨새끼야. 나와가지고 선관위의 비리에 대해서 당직자들을 끄집고 나와서 투쟁하는 결기라도 보여, 이 씨발 놈아. 아, 안정권이. 이 비를 맞고 이 거리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정의롭지 않은 아스팔트 대통령 안정권이 화이팅. 네가 두드러 잡는 게 정치야, 개새끼야. 그
대통령이 되고 그래야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. 그리고 대통령실 수석이니 비서실장이니 국방부 장관이니 누구도 싹 다 개새끼입니다 이 씨발놈들아. 벌써 왜 나라는 저런 병신들의 나약함이 젖어놓고 있는데 왜 우리가 지켜야 합니까 이 길을 가지면서. 그래 나도 오늘 이후로 없어서 죽는다 정보나. 너무 예망치 않습니까 여러분. 이게 다 주권을 잘못 행사한 우리의 죄입니다 여러분. 윤석열을 뽑은 이유가 한참 문재인을 두드려 잡으라고 뽑은 거 아니겠어요? 윤석열을 뽑은 이유가 저런 길거리 양아치 좌파 새끼들을 쓸어버리라고 우리가 뽑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? 그럼 국민이 위탁한 그 권력과 칼로 이재명과 문재인 그리고 민주당에 있는 온갖 개잡 쓰레기 새끼들에게 국정농단에서 그 칼을 휘둘러 동시로 지난 2년간 칼을 제대로 휘둘렀다면 이 비오는 날 이 거리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또다시 이런 투쟁을 할 일이 있었겠습니까? 그럼 엊그저께 윤석열이가 왜 또 윤석열이가 하니까 족같습니까? 윤석열이 윤석열이지 뭐야? 한동훈이 한동훈이지 뭐야? 이재명이 이재명이지 뭡니까? 이 나라의 기회는 우리 때라 여러분. 엊그저께 윤석열이 2주년 담화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원하던 대답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. 윤석열이가 죄를 짓고 미안하다고 할 일이 아닙니다. 누구라도 이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되면 저런 개새끼들과 그리고 이재명 이런 양아치 새끼를 살려놓는 이상 민주당이라는 이 빨갱이 새끼들과 협치를 해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. 우리는 남북의 전쟁을 이겨낸 상태지만 대한민국은 좌우의 2년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. 그렇다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시킬 우리